계좌이체 방법은 그냥 뭐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죠. 근데 계좌이체 관련해서 뭐 유튜브에서 많이들 좀 세금폭탄과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장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뭐 1억을 받든 1천만 원을 받든 이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내 계좌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좌이체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하여금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할때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 대비해서 좀 과도한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그런 계좌 이체 내역이 이제 증여로 해서 과세가 될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넘어갔지만 몇 년이 지나서 10년 안에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해서 상속세 세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과거 10년치 금융 거래를 보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그 몰랐던 그 계좌 이체 부분이 이때 드러나가지고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그 과세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계좌 이체가 이제 세금이 폭탄이 될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거고 단순하게 계좌 이체만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또 간혹가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실제로 뭐 계좌 이체는 진짜로 증여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빌려온 돈일 수도 있고 빌려온 돈이라면은 차용증이나 그런 거를 말씀드렸듯이 작성을 해놓으시고 증여라면은 제때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또그 외적으로 아마 돈이 오가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뭐 생활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 대신에 본인이 결제를 했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좌 이체를 하실 때 메모에다가 나중에라도 알수 있게끔 그좀 계좌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은 그때 돼서 이제 추가적인 증빙을 찾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나 뭐 그런 빌린 거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계좌 이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좀 미리 메모를 해놓으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현금 입출금에 대한 문제가 이제 헷갈리셔가지고 근데 계좌 이체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계좌 이체했다고 해서 국세청에 보고되는 건 없고요. 보고된다는 거는 그 실제로 ATM기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 다발을 이제 인출하거나 입금을 하는 경우에 이제 보고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것도 국세청에 바로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법적인 자금, 불법 도박이나 어떤 마약이나 어떤 범죄에 그런 네, 현금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자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바로 은행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제 고액 현금 보고 제도라고 하루에 동일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출금을 한다든지 입금을 하는 경우에 이제 FIU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FIU는 이 많은 보고된 거래를 분석을 해가지고 검찰이 됐든 관세청이 됐든 국세청이 됐든 그 해당 기관에 이제 통보를 해줘서 그쪽에서 이제 활용을 할수 있게끔 돼서 국세청에 보고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세청에서 어떤 세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FIU에 거꾸로 요청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보고된 정보가 있는지 좀 주세요 해서 그때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천만 원과 계좌이체 천만 원을 좀 헷갈리시는데 계좌이체는 뭐 금액 제한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좌이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계좌이체를 막 990만 원씩 끊어서 하시는데 뭐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ATM기에서는 1,000만 이상 어차피 출금이 안 돼가지고요. 6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돼서 보고될 일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고 1,000만 이상 만약에 진짜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창구를 가서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요새는 좀 많이 까다로워가지고 현실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 이제 실제 현금으로 찾는다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저 미성년자나 저 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한테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를 미리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증여세가 발생되는데 이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까지 하고 납부까지 다 했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그러면은 이 거액의 증여세는 또 누구 돈으로 냈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고 소득이 없는데 그 정도의 재원이 마련이 안 된다는 상식적으로 이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를 증여를 한다면은 증여세가 한 7,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 7,700만 원을 대신 내주면은 이것마저 다시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5억 추가로 대납해주는 증여세가 1억 2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서 총한 6억 정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부모님 카드를 쓴다고 해서 저희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슷한 지역에서 사용됐으면은 부모님이 쓴 걸로 보이지 않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국세청에는 이제 PCI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자산과 소비 그리고 소득을 이제 비교하는 시스템인데, 그건 나중에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부모님 카드를 쓴다는 거는 본인 명의의 지출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꼭 염두해 두시고요. 지금 당장 부모님 카드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진 않는데, 나중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출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PCI 시스템은 그 세무조사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재산 증가한 내역과 그다음에 지출, 그다음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나 상속이나 증여받은 이 소득을 비교하는 건데요.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벌고 거기서 이제 지출을 할 거예요. 지출을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가처분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 돈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할수 있을 건데, 이 늘어난 부동산과 이 가처분 소득을 비교를 해서 더 많이 과도하게 부동산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갭을 이제 사업소득을 누락했다든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든지 그 혐의점을 이제 찾아내는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액이 갭이 크면 클수록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우선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좀 매출 누락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매출 누락 혐의 금액이 이제 산정이 돼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별도로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데 이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그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나와서 증여세 조사를 받아서 이제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는 비정기 조사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알려주면은 그런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조사는 조사하기 전에 미리 다 문서로 통지를 해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조사할 예정이라고 안내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미리 그 정도는 알수 있으니까 뭐 진짜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집안을 뒤진다든지 뭐 그렇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업장 조사 같은 경우도 뭐 경우에 따라 그냥 사업장 방문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이제 커피 마시면서 브리핑도 하고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게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시고요. 뭐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서에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이제 브리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세무 대리인이나 이제 통해서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니까 너무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